지난 에피소드에서 오픈에이시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홍 엔티티가, 그러니까 홍길동이죠. 홍길동이 성춘향의 토미 김밥에서 김밥을 한 줄 샀습니다. 그러니까 성춘향의 토미 김밥은 이렇게 밸런스 시트가 101로 바뀌어 있고, 그리고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는 당연히 1만큼 줄어들어서 99가 되어 있죠. 그죠? 근데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T1 99가 되어 있는데 앞에 오픈에이시 ID라고 하는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오픈에이시 ID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요 것이 있죠. 보시면 얘와 얘가 같은 값입니다. 그죠? 그리고 다른 것, 토미 김밥은 이전에 한국 정부로부터 또 돈을 이만큼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장사 미천으로. 그때의 오픈에이시 ID는 없어요. 그죠? 없는 상황입니다. 만약 있었다면 또 다른 값이 있겠죠. 그죠? 그럼 이 오픈에이시 ID 얘기하는 역할이 뭐냐는 거죠. 그걸 지금부터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어와 셀러, 셀러와 바이어가 서로 거래를 만들면은 그 거래에서 해시를 만들어내고, 그 해시가 ID와 해시, 트랜잭션 ID, 트랜잭션에서 ID가 오고, 그 다음 해시에서 해시가 와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명을 하죠. 서명을 한 다음에 옷을 수플로 전달하고, 수플은 얘를 또 베리피케이션, 베리파이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진짜 두 사람이 거래한 것이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요 ID는 그대로 ID로 오고, 요 해시는 인카밍 해시, 또 프리비어스 해시 합쳐져서 커런트 해시가 되고, 또 얘는 프리비어스, 얘는 다시 이렇게 되죠. 프리비어스 해시로 바뀌게 되고, 요것이 하나의 오픈해시 스트럭처를 만들어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죠? 다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이전에 다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이 스트럭트도 I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오픈해시 ID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수풀은 얘를 어떻게 하죠? 아키바입니다. 그렇죠? 아키바하고 한편으로는 오픈해시 ID를 뽑아내고, 요 ID가 T1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 T1 들어와서 밸런스 시트에 반영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픈해시 ID가 트랜잭션으로 전달됩니다. 그래서 트랜잭션 내에서도, 원래 트랜잭션이 얘잖아요. 예. 그렇죠? 얘한테도 오픈해시 ID가 전달되죠. 그래서 이 바이어와 셀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바이어와 셀러는 both buyer and seller입니다. both buyer and seller can confirm their transaction archived in 뭐 어떤 수풀이죠. 수풀에 저장돼 알키브돼 있는 트랜잭션, 알키브된 델트는 바이어 오픈에시라고 해야 되겠네. 오픈에시 알키브된 수풀, 수풀에 저장돼 있는 오픈에시를 통해서 자기들의 거래가 수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왜 그럼 수풀에 기록을 왜 하느냐? 할 필요가 있으니까죠. 그게 할 필요가 뭔지 지금부터 보자는 겁니다. 왜냐니까 트랜잭션 속에는 이미 바이어와 셀러의 서명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두 사람의 서명이 있으니까 트랜잭션만으로도 두 사람이 이러한 거래를 했다는 것이 뭐 충분히 확인 가능하죠. 그런데 굳이 이걸 왜 또 저장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저장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오픈에이시 ID가 ID 아 어디로 들어가나요? Inserted old balance system입니다. BS 그죠? Every time there is a transaction. 트랜잭션이 발생할 때마다 OpenAC ID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밸런스 시트에 저장이 된다는 말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 밸런스 시트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부터 한 1년 동안 장사를 했고 2년 동안 장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이 내용이 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해서 값이 바뀌는데 값이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오픈에이시 ID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요거 이 우리 회계감사 그러니까 회계 CPA 공인회계사라 그래요. 공인회계사 하나의 그림이 뭐냐니까 이게 is doing public audit of financial statement입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제대로 일반적인 회계 기준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하고 그 사실을 대중에게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공인회계사 하는 역할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시스템을 가지면 굳이
회계 감사라고 하는 게할 필요가 없죠. 왜냐니까 모든 거래에 대해서 그 거래가 어떤 재무제표 모든 재무제표에 대해서 이 재무제표가 태초에 하늘이 열리고 나서 지금까지 어떤 거래에서 어떤 값이 추가되었고 어떤 값이 빠졌는지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된다는 거죠. 어떻게 기록됩니까? 오픈에시 아이디를 통해서 기록됩니다. 오픈에시 아이디에는 왜 필요한냐? 왜 필요한 거예요? 오픈에시 아이디를 통해서 수풀에 저장되어 있는 수풀에 저장되어진 여기 아키브되어 있는 오픈에시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오픈에시 속에 뭐가 있나요? 얘는 프리비어스 해시, 크런트 해시 통해서 마찬가지 이 아이디는 똑같이 트랜잭션에도 연결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트랜잭션의 데이터 누가 언제 누구로부터 무엇을 사고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트랜잭션에 대한 데이터이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오픈에시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 그죠? 여기 트랜잭션에서부터 해시를 뽑아보게 되면 그 해시가 이것과 같은 해시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프리비어스 해시가 항상 얘와 서로 매칭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이 트랜잭션, 이 오픈에시 아이 오픈에시에 있는 데이터는 정확하게 트랜잭션을 반영한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나 100% 기술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이러한 정보가 T1을 통해서 밸런스 시트에 반영되니까 특정 엔티티의 밸런스 시트가 위조나 변조나 수치의 조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언제든지 원한다면 언제든지 트레이싱을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게 이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시줄과 날줄을 공부했었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의 엔티티가 여러 거래를 쭉 해나가는 겁니다. 거래를 해나가는데 어느 한 엔티티와 다른 한 엔티티가 서로 같은 오픈에시 아이디를 공유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지금 보시면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에 있는 오픈에시 아이디와 그죠? 그리고 홍길동과 거래를 했던 거래를 한 토미 김밥에 있는 오픈에시 아이디가 두 개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 두 사람이 거래를 했다고 한다면 둘은 반드시 같은 오픈에시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특정한 거래에 대해서. 이게 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나요? 이걸 시줄이라고 했잖아요. 서로 다른 엔티티가 같은 오픈에시 아이디를 가지는 것이 시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엔티티가 이 엔티티는 또 다시 다른 엔티티와 또 뭔가 공유하고 또 얘는 또 다른 누군가 공유하고 얘는 또 다른 누군가 공유하죠. 그죠? 그럼 5달이, 6달이, 7달이 뭐 단계를 한 10단계 지나면은 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엔티티가 다른 모든 엔티티와 결국 인터랙팅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한 엔티티가 자기의 장부를 위변조한다면 그것은 결국 다른 모든 엔티티에 의해서 그 사실이 발각될 수밖에 없죠.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떻게 할지 그 코드를 짜는 것도 또 실질적으로 따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걸 시줄이고 그리고 어느 한 엔티티 역시도 그냥 거래를 그냥 연대기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래, 하나의 거래는 이전에 있던 거래와 서로 새끼줄 꼬듯이 꼬여지고 또 얘는 얘와 꼬이고 얘는 얘와 꼬이고 얘는 얘와 꼬여요.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죠. 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이전에 봤던 어디 있나요? 이거잖아요. 인커밍의 시 프리비어스 시 해시 체인. 그렇죠? 그런 대시. 요렇게 해시 체인을 구성함으로 해서 하나의 거래가 다음 거래와 계속해서 새끼줄 꼬듯이 꼬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얘만 독립적으로 꼬여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수풀 단계에서 여러 엔티티들의 거래를 새끼줄 꼬듯이 꼬아 나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시간적으로도 데이터가 위변조 불가능하게 꼬아 나가고 공간적으로도 이렇게 서로 인터랙팅을 시켜놓고 시줄과 날줄 안에 그렇죠? 시줄과 날줄을 통해서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그죠? 그것이 참이든 거짓이든 한번 기록된 데이터는 이후에 수정이나 변조가 불가능하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코드를 어떻게 구성할지도 보죠. 자 그렇다면 한번 기록된 데이터가 그렇게 바뀔 수 없다는 건 우리가 기술적으로 담보할 방안이 있다라고 지금 제시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한 가지 또 의문이 있어요. 처음부터 사실이 아닌 데이터는 아예 기록될 수 없도록 할 방법은 없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지난 에피소드 해봤을 때 홍길동이 지급한 돈과 그리고 토미 김밥이 받은 돈 사이에 서로 불일치, 수입과 지출 사이에 불일치가 발생했었잖아요. 그죠? 물론 지금은 코드를 수정했기 때문에 수입과 지출이 정확히 맞습니다. 정확하게 1만큼 나갔고 얘는 정확히 1만큼 받았어요. 코드를 제가 수정해서 그런 거예요. 볼까요? Account Book Gave Account에서도 마이너스 1만큼 나갔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 1만큼 받습니다. 받도록 그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플러스 1만큼. 마이너스 된 돈과 플러스 된 돈이
항상 제로섬을 유지하도록 되죠. 근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한번 담보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죠. 기술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지출의 합계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수입의 합계와 반드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기술적으로 그것을 담보할 방안이 뭐냐는 겁니다. 그게 다음 에피소드의 주제입니다.